안녕하세요. 안성 오리다육 농장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바빴어요. 이 아이들을 이제 여름을 놔야 되니까 심어야 되고, 또 사장님들이 오시면 또 판매도 하고 하다 보니,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게 됐네요. 여름이라 수입 들어온 것을 팔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심으면서 지켜봤는데 뿌리도 내리고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현재 멕시코 야생 마리아, 도감 마리아 이렇게 판매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얼굴이 같아요. 같은데 저희는 그냥 에보니 대형종으로 판매를 할게요. 사이즈는 15cm가 넘네요. 15cm가 넘은데 그냥 오늘 드릴 거는 여름이라 조금 특가로 내드릴게요. 이 아이는 5만 원이요. 이 아이들은요, 영린 교배종이에요. 영린이 이렇게 교배종이지만 지금 색깔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영린 포수가 조금 덜 나요. 이게 영린이다가 어마무시하겠죠. 우리가 영상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거하죠. 영린 교배종. 이 아이도 사이즈가 15cm는 넘고 20cm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이즈는 조금 단단하게 키우시면 좀 오므라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아이도 역시 뿌리가 없는 아이예요. 뿌리가 없는 아이. 보시죠. 이 정도라서 뿌리 내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농장에다 그냥 심고 가을에 판매를 할까 하고 심고 있는 중에 또 가을에 판매를 하면 뿌리가 내리고 제 얼굴이 나오고 하면 제 이름을 찾아서 판매를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두 배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너무 많은 물량을 심다 보니 힘이 들어서. 이 아이는 영린 교배종. 이 아이 역시도 모든 품목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에보니하고 마리아의 교배종들이에요. 거기서 얼굴이 조금씩 틀리면 또 거기서 또 수정을 시켜서 계속 새로운 얼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오늘 이 아이 역시 5만 원. 5만 원이에요. 이 아이는 금방 영린 교배종 중에서 좀 작은 거. 큰것 조금 선별해서 비싼 가격, 거한 가격에 비싸고 거하다기보다 선별해서 조금 높은 가격으로 드리고 이 아이는 그냥 특가로 드릴게요. 오늘 특가로.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사이즈를 보니까 10cm는 넘고 15cm? 12, 15cm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오늘 특별히 3만 원. 3만 원이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비싼 아이들 같아요. 굉장히 비싼 아이들 같은데 그냥 제가 핑크 SP로 여러분들에게
싸게 드릴게요. 핑크 에스크로. 정말 오늘 아니면 저도 이 가격에 못 드려요. 2만원. 완전 특가예요. 2만원. 사이즈는 역시 10cm 넘죠? 전체적으로 얘네들보다 더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지만 저희가 수량이 많기 때문에 한 10cm 넘, 12cm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 이쁘고 좋은 걸로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도 이름은 댄싱킹.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댄싱킹. 이 아이 역시 이번에만 이 가격으로 드려요. 식재하고 나서 가을에 상품으로 나올 때는 최소 두 배예요. 이 아이 역시 12, 15cm 기준이에요. 2만원. 이렇게 얼굴들이 정말 예뻐요. 정말. 이렇게 뿌리가 나 있으니까 그 위에 상토 조금 얹어가지고 물은 일주일 후부터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돌려서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뿌리가 완전히 내린 다음에 그때부터 저면간수. 근데 여름이라 거의 물을 많이 줘서는 이 아이를 실패해도 물을 적게 줘서는 실패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여름이라 그냥 불쌍하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주셔요. 2만원이에요. 댄싱킹.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레드온블랙. 지금 저쪽에다가 전부 심어놨기 때문에 이 아이 하나만 지금 데리고 나왔어요. 레드온블랙. 이 아이도 10cm가 넘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12,000원. 이 아이들이 여기가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12,000원. 이 아이들이 뿌리가 내리면 이 가격에는 못 드리긴 아시죠? 근데 이 아이도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 전에 거는 다 나가고 이번 회차에 들어온 것도 지금 두 판밖에 안 남았어요. 두 판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이들은 작아요. 100원짜리 동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cm 정도. 2cm 정도. 여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실뿌리가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기도 하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가격에 드릴 수는 없는데 여름이니까 혹 가다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저희 농장에서도 죽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더 잘 키우시겠지만 계절상 혹시 실패할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하나를 더 드려서 다섯 개에 10,000원씩에 이번 기회에만 드릴게요. 제가 핑크 SP로 소개를 드립니다. 이 아이 역시도 영린 교배종 소형종이에요. 영린, 그 뭐가 영린인지 아시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넓적한데 얘네들은 이렇게 쫑쫑한 이렇게 올라 세우잖아요. 이런 게 영린인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 모습 이대로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고 키우는 재미니까. 이 아이 역시도 4개에 10,000원씩에 드리던 건데 이게 여름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제가 실뿌리 다 나 있고 그러는 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염려스러운 마음에 5개에 10,000원에 드려요. 이번만 5개에 10,000원. 이 아이도 전부 소진이 되고 2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아이는 화이트 에보니. 그냥 에보니에요. 에보니.
애본인데 마리아 느낌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얼굴 모습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아이는 조금 더 커요. 이 아이는 한 사이즈 더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 역시 이렇게 실뿌리가 거의 나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뭐 일일이 확인은 못 해봤지만 실뿌리가 나와 있는데 여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5개 만 원에 2번만 2번 해차만 5개 만 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여름이니까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좀 물을 줄이셔야 되고 또 방그늘 정도 한낮에 강한 햇빛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리고 통풍이 돼야 되고 절대 햇빛, 물, 바람 이렇게 습도 관리가 중요하죠. 그치? 장마철이니까 조금 선풍기도 한 번씩 쏘여주시고 더울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지혜롭게 잘 키우시지만 그래도 염려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안성 오리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